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제가 오늘 그 나온 이유는요.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그 팀원분들 세 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그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.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맞으셨어요. 한 몇 번 정도? 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무치꾸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.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.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뭐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뉴진스 욕하신 것 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데뷔과 성전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.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. 네, 김유정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. 참고인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? 그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.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.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CCTV 확인했어요. 경호 실장님 총 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. 왜 뒤가 없냐고요.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텐데 근데 미팅을 내내 왜 없다는 이유를 계속 바뀌셨거든요.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말없이 그렇게 바꾸고 모든 게 불안했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 완벽하게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100%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의 미팅의 내용에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. 참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그 알린 적 있습니까? 혹시 그리고 나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? 최초 6월 13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어도의 사내 이사 중 일원이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내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CCTV를 확인 요청했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그 매니저분은 저희 어도어 소속의 매니저분이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된 매니저분이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레이블에 아티스트와 매니저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요청드렸고요.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도 한희 씨의 말씀과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네 이런
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.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.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네, 한희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.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그래요.